Jeremy the Gourmet. (목소리) 안녕하세요.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상가 조합원에게 이제 아파트를 분양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반드시 아파트 조합원에게 손해가 되느냐, 이 부분은 사실 상가 조합원에게 어떤 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재건축 사업에서 사업 수익과 비용을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수익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일반 분양 수입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분양가가 보통 이제 조합원 분양가에 비해 더 비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세보다는 더 낮기 때문에 보통 이제 청약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청약 경쟁률 같은 것들이 높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상가 조합원에게 조합원 분양가가 아닌 일반 분양가로 분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반 분양 수입이 줄어들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조합원에게 가해지는 손해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오히려 제3자에게 뭐 일반 분양을 하는 것보다 이제 상가 조합원들에게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일반 분양 수입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상가 조합원들의 어떤 재건축 사업에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건축 사업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실제로 뭐 이런 이유들로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 뭐 강남이라던가 뭐 여의도라던가 용산이라던가 이런 곳들에서는 상가 조합원에게도 아파트를 분양해 주는 걸로 결정한 단지들이 많다라는 점을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전 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상가 조합원과 아파트 조합원 사이에 수익과 비용을 별도로 정산하게끔 하는 게 독립정산제의 약정인데요. 이제 아파트 조합원 입장에서는 상가 조합원들과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 부분에 따라서 이제 그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대우말이나 1, 2차 아파트를 한번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은 여기 수익성에 관한 사항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간단히 상가와 아파트 재건축을 했을 때 수익성을 좀 살펴보면, 이 독립정산제로 재건축을 진행했을 때 상가 쪽에서 수익이 이제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파트 쪽에서도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 분양을 해주는 대신에 여러 가지 좀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우말이나 1, 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가가 대지만 봤을 때 한 1000평 정도 되거든요. 상가 조합원은 175명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상가만 놓고 봤을 때 여기가 지금 제3종 일반주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허용되는 용적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 300%까지가 되니까 이제 건축물을 3000평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대우말이나 1, 2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동백역 초역세권 단지잖아요. 그 단지에 이제 건폐율 그리고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그 동간 간격이 좀 넓어서 쾌적하다라는 장점들이 있고, 여기다가 이제 아파트가 예전에 지어졌을 때 이미 기부 채납을 했던 도로들이 아파트 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점이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면은 상가를 1층 스트릿 상가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분양가를 좀 높여서 지을 수 있는 장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여기 대우말이나 1, 2차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 마린시티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해운대 마린시티 해변에 다녀왔는데 사람이 정말 꽉 차 있어요. 그냥 한번 가보시면은 여기 그냥 서울의 명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쪽을 보면은 거의 스트릿 상가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주상복합 형태의 이제 상가들이 들어가 있는 건물 안쪽에 뭐 이런 상가들이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대우말이나 1, 2차에서 1층 스트릿 상가를 구성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재건축 단지의 건폐율을 좀 조정을 해서 상가는 1층에 이제 스트릿 상가로 설계를 하고, 아파트를 바다뷰가 좀 최대한 많이 보일 수 있게 고층으로 좀 설계를 한다라고 하면은 단지 가치도 높아지고 재건축 수익성도 이제 좋아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단지고요. 그리고 3000평을 전용 한 12평에서 13평 정도 상가로 쪼개보면은 총 한 229호실 정도가 나온다라고 이제 설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상가 조합원이 175명이잖아요. 이제 추가 분담금 없이 상가를 이제 분양을 한다, 조합원 분양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나머지 54호실 정도가 또 일반 분양할 수 있게 되는, 그렇게 이렇게 상가 수입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근데 해운대 상가 시세를 한번 보니까
이 대우마리나 1, 2차 근처에 분양된 상가 1층 같은 경우에 전용 면적 한 평당 거의 1억에 지금 분양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해운대 구남로 메인 상권 쪽을 보시면은 상권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상가 1층 전용 면적 한 평당 여기는 2억에서 2억 5천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대우마리나 1, 2차 같은 경우에도 1층 스트릿 상가로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평당 미래 가치까지 고려하면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시세를 형성할 걸로 보여요. 그렇게 되면은 상가 일반 분양 수익만 최소한 1천억 원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이제 평당 공사비를 한 900만 원 잡는다라고 하고 이제 기타 사업비를 좀 넉넉하게 잡더라도 이 상가의 수익이 한 500억 원 정도는 되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상가에서 발생한 수입은 상가 조합원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원칙이죠. 독립정산제 약정을 했을 때.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이제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 간의 어떤 합의들이 이루어져서 좀 전체 아파트 단지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유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상가 조합원에게 뭐 아파트를 분양한다라고 하더라도 전체 단지 그리고 아파트 조합원 입장에서도 상당한 수익을 볼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